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단 제작소에서 보내드리는 후쿠오카 소비 정찰대 대장 아편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후쿠오카 소비 정찰대는 후쿠오카에 오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쇼핑 정보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방송만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나가는 이 주소의 블로그에서도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정찰대는 아직 정찰대원이 저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매일같이 알찬 정보를 막 갖다 퍼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좀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미약한 시작 단계라서 별로 볼게 없습니다만 잘 지켜봐 주시면 후쿠오카 여행하기 전엔 꼭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하는 그런 방송과 블로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면서 후쿠오카 소비정찰대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소비정찰대 첫 번째 코너는 여기 어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때요?는 후쿠오카에 오셔서 한 번쯤 둘러보면 어떨까 하는 매장들을 소개해 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분위기 스케치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정확한 위치라던가 영업시간 같은 내용들은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매장은 세리아 노스텐진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세리아는 일본 100엔샵 업계에서 다이소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왜 1위가 아니고 2위 업체부터 소개를 하느냐? 일단 다이소는 분위기는 살짝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세리아는 다른 100엔샵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세리아부터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같지만 아주 살짝 다른 일본 다이소는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기회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세리아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일본에 100엔샵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물건을 100엔에 파는 100엔샵입니다. 예. 다른 곳에는 200엔, 300엔짜리도 있고, 심지어 500엔짜리 상품도 있는데, 세리아에서 파는 건 전부 100엔입니다. 소비세를 포함하면 108엔이죠. 예. 상품의 구성은 다른 100엔샵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100엔짜리 치고는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소품 쪽은 아기자기하고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DIY를 취미로 가진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위치를 좀 살펴보면 후쿠오카 시내에 대여섯 곳 정도가 있는데 텐진역 북쪽에 있는 쇼핑몰 노스텐진 4층에 위치한 노스텐진점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은 아주 크진 않지만 상품 구색은 빠짐없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후쿠오카에 오시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후쿠오카 소비정찰대에서 준비한 두 번째 코너는 이거 어때요? 입니다. 이거 어때요?는 아이디어 상품이나 의외로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리뷰 성격의 코너라서 제가 직접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엔샵 제품들 위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코너가 관심도 많이 받고 잘 나가서 직접 사기 어려운 비싼 제품들을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선 욕심 부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것부터 100엔짜리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너, 이거 어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페트병용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일반 깔때기를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 속도 조절을 못하면 막혀버리기도 하고 또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고 혼자 하다가 깔때기가 떨어져서 대참사가 벌어지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페트병 뚜껑 두 개를 붙여서 깔때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뭔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입은 아까 소개해드린 세리아에서 했고요. 사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방송에서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블로그에 보시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세일 정보들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찰대원이 저한 명이라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정찰을 해 드리는 그런 임무는 한동안 수행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에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는 파일럿 제작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새로운 시도와 수정을 계속할 예정인데,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후쿠오카 소비 정찰대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